2부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뉴스타트에서는 왜 2부 세미나를 성경 공부를 합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네. 자, 뉴스타트의 근간은 뭐예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어떤 뜻을 품느냐에 따라서 뇌파가 바뀌고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변해서 그래서 유전자를 회복시키기 때문이다.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인데 뉴스타트는 이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킴으로써 질병의 치유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유전자를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우리가 알파파가 필요하고 그러므로 그 알파파가 되려면 좋은 무엇을 품어야 된다? 네, 뜻을 품어야 된다. 네. 그러면 뜻 중에 최고의 뜻은 무슨 뜻일까? 네,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인간의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우리 인간은 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보면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고 조건이 어떠냐. 그래서 키가 크더라, 잘생겼더라, 집안이 좋더라, 돈이 많더라. 이런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조건적 사랑은 사랑할 때 조건을 제시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아무 조건도 없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 그러니까 이런 사랑 조건을 사랑에다가 조건을 붙이면 그게 뭐 진실한 사랑입니까? 선한 사랑입니까? 아름답습니까? 진선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조건을 붙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 주면 사랑하겠다. 그건 결국 이기심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이기심이 우리 인간의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해주겠다는 대로 안 해주면 나는 미워한다. 화난다. 그래서 그건 또 뭐예요? 상대방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랑이에요.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부려먹겠다는 사랑이요. 그렇죠? 상대방을 부려먹겠다는 말은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은 다 그 이면에 이기심과 욕심이 깔려있어요. 많은 부모님들도 어릴 때 아주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나중에 뭐를 바라보고 사랑해요? 자식들이 다
갚아줄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자식이 잘 안 갚아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러기냐? 그 자식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 그 부모의 사랑도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다가 꼭 뭐가 나요? 파탄이 나. 그래서 우리 한국말 유행가에도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곧 슬픔과 고통을 생산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또 어떤 유행가는 사랑이라면 어떻게? 허지 말 것을. 네. 사랑했다면 다 후회해. 왜 그래요? 우리들의 사랑은 이기적이요, 욕심이요. 사랑이라는 가면을 썼을 뿐이지. 네. 이기심이요, 욕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면 서로서로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혔잖아요. 그러면 눈물 날 일밖에 없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런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나를 사랑할 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이 점점 더 무조건적 사랑으로 변해가면 그때 이제 행복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결혼식 주례를 많이 했는데 그 제 주례사는 솔직합니다. 아시겠죠? 신랑 신부를 앞에 세워놓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신부는 남편의 조건을 보고 사랑했고 네. 신랑도 신부가 신부의 조건을 보고 사랑했기 때문에 둘 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이기심으로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결혼하고 있는 것이다. 그 신랑 신부가 뭐 돼요? 똥대잖아. 그래서 저는 주례사를 하기 전에 신랑 신부를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해요. 내 주례사의 내용은 이거다. 받아들일 수 있냐? 그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랑도 조건적이고 신부도 조건적인데 이 결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면 그제서야 정말 사랑이 뭔지 결혼이 뭔지를 이해하게 된다. 지금은 잘 모른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오늘 밤에 아니면 내일 아침에 금방 나타난다. 신혼여행 갔다가 뭐예요? 싸워 안 싸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다. 그래서 결혼이란 것은 뭐냐? 이 주례가 보는 결혼에 대한 관점은 이 우리가 조건적 사랑을 가지고 결혼하면 고통이 따르고 슬픔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걸 그렇게 서로 이기심으로 부딪힐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라. 그 무조건적 사랑. 그렇게 되면 서로가 정말로 지금은 조건적으로 사랑하지만
그때가 되면 점점 더 서로가 서로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갈 것이다. 그때, 아, 결혼이란 이런 것이구나. 결국 그 결혼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자녀가 탄생하면 그 자녀를 키우는 것도 결국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를 배우는 그 레슨을 받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했을 때 꼭 기도로서 해결해라. 안 그러면 언제든지 결혼은 조건적으로 계속하는 한 이 결혼은 파탄에 들어간다. 꼭 이혼을 안 해도, 법적으로 이혼을 안 해도 우리의 마음의 차원에서는 뭐예요? 이혼한 부부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조건적 사랑은. 그러니까 서로 욕심을 부리고 서로 조건을 가지고 다투고 서로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사랑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미워할 거야. 그건 뭐예요?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부려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이란 것을 이렇게 해부를 해보면 나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인간의 사랑을 해보니까 결국 인간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밖에 되지 않구나. 그럴 때 정말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나를 고민하다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돼. 무조건으로 사랑하면 그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나를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분입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무조건 사랑한다는데. 조건적으로 사랑하면 내가 뭐요? 상대방을 부려먹어. 무조건적 사랑은 어떤 걸까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와, 여러분.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배워가는 거예요. 이제 그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자, 우리가 섬기는 사랑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 인자라는 말은, 단어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상징적으로 부르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해서 내가 온 것은, 이 땅에 온 것은, 인간으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와, 뭐라고요? 도리어 인간을 섬기려고, 그 인간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려고 한다. 이게 무조건적 사랑. 여러분이 흔히 배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조건적이라서. 그래서 그 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된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이 성경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지 않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인 줄 안다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이 무조건적 사랑, 아,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나를 섬긴다. 사실 여러분이 일부 뉴스타트 세미나를 공부해보면 그게 분명히 나타나요. 과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는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고 합시다. 사람의 몸에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게 되어 있어. 그런데, 나는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T세포, 자, 그림을 봐가면서 다시. 자, 이게 암세포고, 이게 T세포입니다. 우리는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몰라. 우리 몸 어느 구석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아시는 분이 있어. 그게 누구요? 하나님이야. 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우리 T세포들이 그 암세포를 찾아가. 여러분, T세포들이란 세포들은 암세포가 뭔지도 뭐예요? 몰라요. 근데 암세포 있는 곳으로 다 가서 모여들어. 그 누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몸속에 어디 어디에 어떤 종류의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게 어디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T세포를, 온 몸에 흩어져 있는 T세포를 그걸로 보내.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이 T세포가 암세포에 가장 근접했을 때 어떻게 해요? 뭐를 보내? 생기를 보내잖아요. 뭐하러 보내요? T세포 안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그 유전자, 이 빨간색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 유전자가 꺼져 있었는데, 거기에 생기를 탁 보내면 유전자가 착 켜집니다. 유전자가 켜지는 순간, 이렇게 조그맣고 동글동글한 T세포들이 이렇게 커지고 넓적해. 이게 T세포가 암세포를 만나서 암세포를 죽이기 위하여 활성화된 T세포예요. 활성화된 T세포라는 것은 꺼져 있던 T세포 안에 유전자가 어떻게 켜진 유전자예요. 왜 이게 켜져야 이 빨간색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암세포를 결국 어떻게 돼요? T세포가 활성화돼가지고, 돼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뿌려주면, 원래 이렇게 생겼던, 둥그스름하게 생겼던 암세포가 이렇게 폭삭 주저앉아 꺼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잠자는 사이에 내가 웃고 박수치고 기뻐하는 동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몰라. 이런 일을 하나님이 조건을 걸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잘 나오면 이렇게 해줄 거고, 교회 안 나오면
이렇게 안 해줄 거야. 저는 그 예수 믿으라고 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막 저는 싫은데 막 예수 믿으라고 막 그래. 그래서 막 하나님을 욕하고 막 그래서 연세대학 가고 더 무신론자가 되었어. 제가 진작 이런 걸 알았더라면 무신론자가 안 됐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 당시는 이런 사실이 과학적으로 발견되지도 알려지지도 않았을 때. 이제는 이게 하나님 전지전능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무슨 관심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관심이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관심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일이라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구 몸에 암세포가 생겼냐 안 생겼냐. 항상 여러분들의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냐 안 생겼냐. 이거를 찾고 있고 생기기만 하면 그냥 T세포를 어떻게 T세포에 생기를 보내가지고 신호를 보내서 이동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암세포 있는 데죠. 그게 조건이 없습니다. 저는 무신론자고 예수 믿는 우리 동창들을 비꼬고 속상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암 환자가 안 됐지. 이런 것이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상구 몸 안에 생기는 암세포를 다 죽여주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을 이렇게 보면, 이제는, 와, 이게 뭐예요?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 T세포가 모여들었다. 그런데, 그리고 이 T세포가 다 유전자가 꺼져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유전자를 켜주면 이렇게 돼가지고, 암세포를 매일매일 이렇게 해 주시고 계셨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암 환자가 되지를 알았다. 는 것을, 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욕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은 왜 암 환자가 됐을까? 교회도 잘 다니는데? 그 일부 세미나 강의를 들으셨으면, 이거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보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벌 주고. 말 잘 듣는 사람은 복 주고. 이런 식의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 그 사랑은 결국,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주고, 건강 주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생기를 주신다고 말할 때, 그 생기는 무엇이 생기예요? 구체적으로. 유전자를 켜주는 영적 에너지야. 그렇죠? 근데, 어디서 나오는 에너지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서 나오는 에너지야. 왜?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아름답죠. 그래서 생기는 아름다움 속에 있잖아요. 아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 속에 있는 그 힘, 에너지, 영적 에너지를 받을 때 우리 꺼진 유전자들, 망가진 유전자들이 켜지기도 하고 회복되게 해서 그래서 질병이 치유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2부 세미나에 왜 오신지를 잘 모르고 오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이 강의를 잘 듣는 얼마나 여러분 강의를 집중해서 재미있게 들으셨어요. 1부 세미나. 그래도 들었을 그때뿐이고 이 강의가 무엇을 여러분께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가를 많이들 놓쳐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기는 무엇을 아는 것이 생기다? 진, 선, 미. 아, 무엇이, 아,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진실이구나. 를 알았을 때 그 진실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 힘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야 유전자가 회복돼. 그렇죠. 그 다음에, 선. 아, 참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분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와, 감사하다. 그럴 때 힘 나왔나? 그렇죠. 그럴 때 기뻐지. 왜 기뻐져? 엔도르핀 유전자도 그 생기를 받아서 켜지기 때문에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지면 엔도르핀이 생산이 돼가지고 우리 뇌 세포를 자극하면 마음이 기뻐진다. 그래서 질병이 치유되잖아. 꺼진 유전자가 켜지고 망가진 유전자가 다시 복구가 되고. 그래서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겼는데 그 변질된 유전자들을 생기가 들어오면 그걸 회복시켜준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를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듣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해야지 들을 때는 아, 좋은 강의 들었다 감명 받았다 이러는데 뭐 지나가고 나니까 이러고 있죠. 그 듣고 딱 일시적으로 깨달은 순간은 아 그치 그게 계속이 돼야 돼. 예. 그런 분들은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의 회복이 치유다.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그 에너지는 뭐예요? 영적 에너지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로서 그 생기가, 그 영적 에너지란 것은 진리 속에 있는 에너지, 선 쪽에 있는 에너지, 아름다움, 미 속에 있는 에너지. 그래서, 와, 그래서 진, 선, 미 속에 그런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가 있는데, 그 유전자를 회복시켜주는 그 영적 에너지가 있는데, 그 진선미를 하나로 합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게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예.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는, 1부 세미나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속에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를 받아서 우리들의 변질된 유전자들이 어떻게 회복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뉴 스타트 질병 회복
성경을 위한 2부 세미나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알면 알아갈수록 생기는 넘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뉴스타트 프로그램 2부 세미나는 성경 공부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박수.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 뜻 중에 최고의 뜻은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뭐예요? 알파파가 되고, 이 알파파가 이 생체 전자파로서 결국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왜? 유전자들이란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에 영향을 받아요? 전자파에 영향을 받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쁜 엑스레이라는 전자파, 햇볕 자외선이라는 전자파 받으면, 피부암도 생길 수도 있고, 피부에 잡티가 생기고, 그게 다 전자파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그 자외선이라는 전자파에 손상을 받는 것을 어떻게 방어하기 위하여 멜라닌 색소를 생산해서 피부세포들이 자기를 방어하고 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 뜻 중에 최고의 뜻은 사랑이다.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그 사랑은 정말로 아름답다. 정말로 선하다. 정말로 진실한 사랑이다. 조건적 사랑은 겉으로는 사랑 같을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거짓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에 별로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자, 자, 그래서 2부 세미나는 무엇을 하는 거다? 성경 공부를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수십 년을 댕겨도 이러한 내가 왜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모르고, 모르니까 사실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교회 댕겨 사람들. 그냥, 주일날 뭐 설교 시간에 성경 한 줄 보고 끝나고 뭐 이런 거니까 성경에 대하여 깊이 생각도 하지도 않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왜?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니까. 그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 유전자가 어떻게 변질되고 망가졌던 유전자가 회복되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질병을 치유시키고 우리의 생기가 더 넘치게 해서 젊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더 건강해지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슨 말씀이라고 부른다? 생명의 말씀이야. 그래서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뉴스타트에서는 그 생명, 그 생기, 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 공부로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은 그 특징이 알고 보니까 뭐라고? 조건적 사랑은 상대방들을 어떻게, 상대방이 나를 섬기도록 만드는 욕심인데, 또 이기심이고. 근데 무조건적 사랑은 이 조건적 사랑, 우리 인간의 사랑과 정반대예요. 정반대면은 어떻게 하는 사랑이다? 네, 섬김을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싶어하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성경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인간들에게 온 것, 찾아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들을 어떻게 섬기려고 뭐까지도 자기의 목숨까지도 인간들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왔다. 와, 여러분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이걸 이제 깊이 더 깊이 이해하면 더 아름다워. 와, 하나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자, 우리 인간의 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을 벌 줍니다. 마음대로 안 해주면.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이 남편 벌 주는 방법이 다양하죠. 뭐 밥 안 해줄 수도 있고, 제일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 안 해. 말 안 해. 그 말 안 하는 거 정말 답답합니다. 예. 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집 사람은 말 안 하는 것보다 말을 더 많이 해요. 말 더 많이 해가지고 저를 더 뭐요? 공격을 해요. 그런데 그게 말 안 하는 것보다는 더 편한 것 같아. 네. 아, 이거 말 안 하면 이거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미워하니까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 수현 씨는 옛날에 많이 말 안 했던 것 같아. 말 안 하면 우리 황건 씨 어디 갔냐? 말 많이 안 했죠? 그래서, 자. 그래서 내가 말 안 하고 꽁 해 있으면, 누구 유전자도 꺼져. 내 유전자도 꺼져. 그러면서 동시에 상대방 유전자를 꺼져. 결국, 인간의 사랑은 같이 죽는 사랑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해주면 상대방을 미워하고, 미워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조건적 사랑의 특징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마음대로 말 안 들어도 어떻게 사랑하는 거니까 말 안 하고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이제 말 안 하는 것이 이제 상대방을 남편을 벌 주는 건데, 예. 무조건적 사랑은 벌을 줄까, 안 줄까?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말 안 듣더라도 벌, 뭐요? 안 주는 게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런데, 절대적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벌 주신단 말을 예사로 해.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의 건강에 그런 하나님은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런 사람. 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
불편하다는 건 뭐예요? 자유롭지가 않고,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하다가 하나님한테 들킬까봐 뭐예요? 두렵잖아.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어떻게 내어쫓나니. 두려움이 없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 무서울 거 하나도 없지. 그렇죠? 하나님 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화내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미워하거나, 벌 주거나, 그러지, 뭐요? 아니니까 뭐 두려울 거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온전한 사랑이란 사랑은 이게 이제 완전한 사랑이라는 말이고 이 완전한 사랑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이야.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 완전한 무조건적 사랑을 알면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어떻게 내쫓는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를, 무조건적 사랑을 공부해 보니까, 와, 옛날에 무섭던 하나님이 어떻게, 안 무서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면,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이런 말이 무슨 말인 줄도 모르고, 교회를 뭐 40년, 50년 댕기니까, 뭐 하나님 맨날 무섭고, 벌 줄까봐 뭐, 그렇고, 뭐,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뭐예요? 혹시 벌 주면 어떡하나. 이런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종교적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종교들이 사실 불교도 참 아름다운 거고, 예, 네, 다 아름다워요. 알고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나, 이런 것, 이런 아름다운 진리들을 다 종교화 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시킨 대로 안 하면 하나님 벌 줄 거거든. 그런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사랑이 두려움을,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운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이다? 형벌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벌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했으면 하나님은 나를 뭐요? 벌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살다 보면 하나님 말 안 들을 때가 더 많잖아. 그러니까 맨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 많이 안 들어놓고, 그래서 주일날 또 교회는 가야 돼. 왜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더 벌을 많이 줄 것 같고. 그래가지고 결국 가서 주일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뭐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유전자 켜지고 망가지고 변질된 유전자들이 회복이 돼가지고 질병을 뭐요 치유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생명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도덕적 하나님, 종교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덕적, 종교적 하나님으로부터 그 조건적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만, 와,
하나님은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다. 형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 안 들을 때는 벌 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돼서 정말로 다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시면,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뜻을 품으면, 즉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품으면 유전자가 회복, 알파파가 되고 뇌파는 알파파가 되고 우리의 유전자가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자, 오늘 여러분이 속으로 깜짝 놀라신 게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무도 벌 안 주는 거겠네? 그렇죠? 이거 얼마나 생소합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뭐예요? 어릴 때부터 소위 모태신앙이라는 거 있잖아. 모태신앙을 하면 어릴 때부터 맨날 부모님들부터 듣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철저히 조건적으로 세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지는 거야, 점점. 그러면 무서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고, 가능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날 뭐 예배를 본다, 엄숙하게 그 조금만 까불면 또 벌 받을라, 그렇죠. 시끄러워도 벌 받고, 뭐 하나님은 벌 주는 전문가로 이렇게 오해로 시킨다. 그런 여러분 관념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세요. 이 세상에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만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아무리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악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아시겠죠? 벌 주신 하나님이 아니야.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그 사실을 좀 확실히 성경에서 확실히 하고 갑시다. 아시겠죠? 죄를 지으면 벌을 준다. 이건 너무나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거는 조건적으로 당연해요, 안 해요? 조건적으로 당연하죠.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 벌 주면 안 되지. 왜? 조건 없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고정관념, 조건적 고정관념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같이 맞아떨어져야 맞아떨어져? 안 맞아떨어져.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벌 주시지 않는다를 여러분에게 일단
잠깐 소개만 하고 오늘 이제 끝나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죄에 대한 벌이라는 것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뭐예요? 대가야. 그렇죠? 죄에 대한 대가는 뭐예요? 최고의 대가는 뭐예요? 네? 사망, 죽음이에요. 사형이야. 사형 이상의 형벌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든 간에 죽음으로서 끝납니다. 죄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죄의 대가는, 죄의 삭신이란 말은 대가란 말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 즉 죄에 대한 형벌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지만은 하나님의 은사,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이다. 죄는 우리를 죽인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죄인이요? 태어날 때부터. 왜? 죄인이란 말은 쉽게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유전자가 변질된 인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선적이요? 조건적이라니까. 저는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 병아리를 부화를 해가지고, 예, 그래서 닭, 그래서 닭도 키우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 저는 병아리들이 계란을 깨고 나오는 걸 많이 봤어요. 그 요것들이 금방 나오면 그때까지도 이 깃털들이 축축해서 아주 꼴불견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말라. 그게 이제 38도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점점 그게 마르면, 어때니 뭐예요? 더한 그 깃털들이 바삭바삭하죠. 막 천진무구하다 그러잖아요. 천진, 아무 죄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것들도 죄가 있더라고요. 죄가 있다는 말 뭐예요? 이기적이고 욕심쟁이들이. 천사같이 이뻐.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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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 같은 거, 뭐 이기심 같은 거는 전혀 있어 보이지가 않은 거야. 너무나 이뻐. 순진하고 막. 근데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병아리들도 사료만 주면 그 부족하다고, 영양소가. 그래서 병아리들도 뉴스타트 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채소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종류를 아주 잘게 썰어야 돼. 왜, 그거 너무 크면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병아리들이, 갓 태어난 병아리들이 먹어야 되니까, 부지런히 그 써는, 하는 칼이 딱 특별히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거 가는 뭐라 그러나, 이거 도마도 특별한 도마가 있어. 이래가지고, 그거를 주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료보다 훨씬 좋아요. 그것만 줬다 하면 뭐야? 와, 뭐여가지고 막, 그것만 먹, 콕콕콕콕콕콕 집어먹는데, 아차해서 잘못 쓸려가지고 조금 더 길고 큰 게 가끔 있어. 그러면 그 길고 큰 거를 어떤 놈이 콕 집었다? 집었다 그러면
요것들이, 야, 이거 대박이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대박! 그러면, 그 순간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 도망갑니다. 먹을 거 아직도 충분히 있어. 근데 자기가 더 큰 거 골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먹을 게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그 순진하던 병아리들 전부 그거 뺏으러 가요. 죄는 무선적이구나? 본성적이야. 그래, 죄인으로 태어나. 그래서 성경 보면 시편 51장에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뭐예요? 죄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다윗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자, 그 말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2장 가면, 보세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죄로 뭐라?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살리셨다다, 이 말은. 이 말은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 너희는 누구예요? 뭐 지금 살아있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거를 받아들인.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말은 그 무조건적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말은, 아, 참 신은, 참 하나님은 예수님 같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 말 자체가 나는 하나님이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나는 받아들였다는 말이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조건적으로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그건 이제 예수 믿는 종교인이죠. 실제 진리는 몰라. 진리는 예수, 그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 걸 그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이방인들은 다 조건적 신을 믿던 사람들이야. 조건적 신은 어떤 신이에요? 우상신들이야. 왜 우상신들은 어떤 성질을 가진 신들이에요? 말 안 들으면 어떡해? 말 안 들으면 해코질 하는 신이야. 벌 주는 신. 그러다가 이방인들이, 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예수는 조건적인 우상신들하고 내가 이때까지 따랐던 우상신들하고 다르네. 어떻게 우리 죄를 사기 위하여 누가 자기가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고 죽었으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응.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면, 우상을 믿고 있었으면 그 사람들은 생명을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야. 그렇죠? 그런 상태를 죽었던 너희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예수라는 무조건적 사랑, 즉 생기를 주시는 분을 받아들였을 때 너희가 그 예수가 그 무조건적 사랑이 죽은 너희를 어떻게 살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조건적 사랑으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살리셨다. 누가? 그 예수는. 그래서 예수는 그 조건적 사랑으로 죽었던 너희를 그 예수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살렸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세상 풍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 풍조. 세상 풍조라는 게 조건적 풍조죠. 우린 다 조건적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그런 나쁜 놈, 하나님이 김정은이 같은 놈을 죽여버려야 돼. 이게 세상 풍조야. 하나님은 김정은이 같은 인간도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이게 세상 풍조가 아니라 어디 풍조요? 천국 풍조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천국 풍조가 더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죠? 더 선하고. 그래서 천국 풍조에 생기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라는 말은 사단이란 말입니다. 악령들이란 말이에요. 악령들을 따랐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거짓되게 가르치는 존재들이 누구요? 악령들이야. 그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이 조건적이라고 속아서 그래서 악령들을 따랐으나,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악령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을 중요합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즉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하기 전에는 우리도,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철저히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던 사람. 그래서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조건적 거짓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다 같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무슨 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큰 노랑 그 병아리처럼 뭐예요? 아무리 순진하고 그래 보여도 본질은 뭐예요? 욕심쟁이들이다. 본질은 이기적이다. 이기적 아닌 사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여러분께 이런 얘기 한다고, 이상구 박사, 저는 아니거든요. 이런 마음을 하면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 저도 다 같아. 본질상은 다 죄인이야. 이기적이요. 예. 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집 사람이 제 의견에 안 따라주면 열받죠. 본질은 그렇게 있어. 자, 본질상 죄인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죽었던 존재다. 죽어 있는 존재. 즉, 무조건적 사랑,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명인데, 생명이 없으니 죽은 사람. 그러다가, 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러네, 정말. 이거를 깨달으면 여러분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그 켜지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부쌤이라는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죽었던 내가 뭐예요? 죽었던 내가 뭐예요? 살아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죽었던 조건적 사랑을 진리로 알고 아무것도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살았던 생명 없는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는 삶을 살아왔던 영적으로 뭐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무조건적 사랑.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 본질적으로 아무리 이뻐 보이고 선해 보이고 나쁜 짓 안 할 것 같은 커 이쁜 병아리도 뭐예요? 순욕심쟁이야 할 것. 그런 우리도 다 본성적으로 죄인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와 하나님의 사랑은 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저런 거구나라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죽었던 우리는 뭐요 생명을 받아서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라? 죄인? 그거는 뭐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 우리는 죽어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다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줘서 우리를 어떻게 살렸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죽은 존재였단 말이야. 여러분, 죽은 사람을 더 벌 줄 수 있어요? 아니지.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은 채로 계속 살아가다가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인간들을 뭘 또 죄 지었다고 벌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죽어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네. 죽음이란 것은 뭐예요? 가장 높은 최고의 뭐라고? 벌 아니에요, 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형벌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도다. 박수. 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어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더 이상 벌 안 줘도 가만 놔둬도 어떻게 죽을 거야. 죽게 되어 있다니까. 네. 그걸 뭘 또 벌을 줘요. 그렇죠. 자, 이렇게 탁탁 따져서 합리적으로 따져서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죄인들을 다 죽어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건 뭐예요? 생기를 줘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생기를 줘서 살리는 일만 하실 수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 그 하나님 벌 준 거야. 그 사람 지난 한 두 달 동안 새벽 기도도 안 나오더라. 여러분, 이 정말 무지한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 네.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만 줄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존재가 나를 항상 벌하시는, 뭐 잘못한 거 없나 살피고,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 안 하면 벌 주고. 응.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가 뭐 긴장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죽어 있던 이상구를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 그래서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다시 살아요. 그거를 부활이라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벌 주실 수 없다. 최고의 죄의 대가, 최고의 죄의 대가로 받는 벌은 뭐예요? 죽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죽음이라는 벌을 벌 속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왔다 갔다 밥 먹고 왔다 갔다 해도 죽은 자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생긴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하고 받아들여서 살아나게 하셨다. 거기에는, 예. 네. 거기에는 뭐, 죄를 지었다고 벌 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본래부터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살아있는 존재니까 벌 주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죽은 자로 태어났으니까 벌이란 것은 말이 되지,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그럽니다. 구원자는 무엇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거요? 사망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다시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가서 네. 자,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은, 선물이라고 번역을 해야 좋은 번역인데, 네. 은사라는 건 은혜로 주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해주셨다?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죽을지라도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으시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죄의 삯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라는 말은, 이미 우리는 본성적인 죽은 자, 죄인으로 태어났던 그것을 예수님이 갚아버렸다, 이 말이야. 그 죽음을 갚은, 자기가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죽음을 갚아버리고. 그러니 우리는 누구께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그래서 하나님은, 자, 너희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라. 그렇죠. 내가 너희를 죽음으로부터 뭐요? 구원했잖아. 그래서 너희는 앞으로 죽더라도 뭐요? 다시 내가 살려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아도 자꾸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저도 줘. 제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 사람이 며칠 전부터 뭐요? 당신 이발해야 되겠지.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 근데 아직도 안 해줘. 아니, 며칠 전부터 한다고 그러는 것도 뭐, 안 해줘. 그리고 또 은근히 미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전자를, 죄의 유전자, 그 병아리처럼 욕심도 타고나요. 유전해. 그렇게 본성적으로 죄인인 우리는 일단 뭐 해야 돼요? 죽어버려야 돼요. 죽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번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로 창조해야 돼요. 그 유전자 다 삭제하고. 그래서 뭐처럼? 자,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지만 저 하늘나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뭐요? 않는다. 이말 무슨 말이에요? 장가갈 일 있고 시집갈 일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자, 여자, 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꾸 뭐 부활해도 여자는 여자로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천국 가서도 우리 같이 살 거야? 그래서 그거 안 해요. 그래서 성도 없고, 그건 뭐예요? 유전자도 없어. 그들은 다시 뭐예요? 죽을 수도 없나니. 그 이유는 그들이 부활한 사람들이 누구와 동등하며, 누구와 그들이 부활한 사람들이 천사들과 뭐예요? 동등하며. 천사들은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안 받아. 그런 존재가 돼. 와, 그러면서. 정말 행복하고 사랑이 많고 기대하시라. 여러분,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정말 진짜 무조건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 여러분 내 마음에 욕심이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 내 마음에 자존심이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 내 마음에 이기심이 없어진다면 뭐요? 진짜로 없어져 버린다면, 그거는 정말 평화롭죠. 그렇죠? 우리가 평화를 잃는 건 뭐요? 우리의 경쟁심, 질투심, 그 다음에 뭐요? 쟤는 너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주차장에 아주 좋은 차, 비싼 차 세워져 있으면, 나도 옛날엔 저런 차 탔는데, 좀 괴로워. 지금 못 타니까. 그렇죠? 그런 게싹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전혀, 누가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속상할 일 하나도 없어. 그런 천국에 병이 있을 수 있을까? 없죠. 기대하시라. 여러분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이 천사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실 거예요. 예. 보라. 첫 사람은 지나가고, 우리 이 유전자 가진 물질적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이런 우리는 지나가고, 보라, 새 사람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새롭게 되었더라. 새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왜? 천사 같은 존재니. 우리는 천사 될 수 없어. 우리는 인간이라는 피조물이지. 천사처럼 되면 새로운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기대하시라. 그게 다 여러분에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공짜로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 아, 그렇구나. 내가 착해야만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는 게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물질적인 뭐 상처도 나고 긁히면 피도 나고 아프기도 하고 이런 거 다 없어 이제. 암세포가 속에서 생기고 천사처럼 되면 그런 거 없어. 그리고 내 마음 아무리 원수 같은 놈을 만나도 뭐예요?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지지가 않아. 와, 그런 천국에. 저는, 정말, 그게 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두셨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내가 뭘 가질 수 있어? 믿음? 믿으면 뭐를 가질 수 있어? 소망! 그렇게 되어 있어!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마음에 품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훨씬 덜 미워져. 그래서 옛날에 많이 밉던 우리 집 사람도 요즘 와서는 덜 미워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미운 짓 할 때는 조금씩 믿기는 미워요. 이제 미움은 누구 유전적 거죠? 내 유전적 거죠. 그래서 저는 미워도 우리 집 사람 유전자를 안 끌라고 애를 씁니다. 왜? 제가 미운 거를 뭐야 이거!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면 뭐예요? 집사람 유전자 꺼지잖아. 꺼져가지고 병나 보세요. 내 이발은 누가 해줄 건데?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자, 무조건적 사랑에는 형벌이란 두려움이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섬김을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고 오히려 뭐예요? 자진해서 섬기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돼서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잠깐 기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전자들이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 정반대인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참으로 진실된 사랑이고 참으로 선한 사랑이고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 진선미의 사랑,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며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 놀라운 영적 힘, 영적 에너지,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무조건적 사랑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이 더 깊이 이해가 되게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유전자들이 회복되는 진정한 뉴 스타트의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